어떻게 뭐 점이나 운세 뭐 믿으세요? 뭐 어느 정도 믿으세요? 저는 믿어요. 왜냐면은 사주는 이제 통계학이어가지고 그 퍼센티지로 봤을 때 한 50% 정도는 믿어도 된다? 이런 느낌? 좀 일관된 게 있는 것 같아요. 프로그램에서 전국에 유명하다는 5대 점집을 하루에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. 뭐래요? 네.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. 신기하게. 공통된 한 가지가 있구나. 장성규는 용이 될 거다. 그 얘기를 다 똑같이 했어요. 신기하게. 사주가 되게 좋은가 봐.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주. 진짜? 그 전 되게 야 너 83년 몇 월 며칠이라고? 4월 21일 어디 보자 몇 시에 태어났나? 난 12시 30분 장성규 예전에 제가 한번 봤었는데 네. 머리를 이렇게 묶으셨어요 또 아저씨인데 남자분인데 네. 나는 제대로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은지 그치. 계속 인상만 쓰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여보세요 이게 나중에는 힘드시겠다. 좀 과해서 네. 웃음이 나더라고요. 전 정말 인상을 이러고 깜짝 놀랐어요. 근데 그게 웃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내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. 후면이어서 제가. 그래요.